꽃이 너무 일찍 피니까 좀 이상하죠. 네. 대학원 카페에 한번 들어가시면은 네. 이 동영상이 떠요. 네. 그러면은 그 동영상을 틀어보시면은 한 번 더 배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복습이 되는 거죠. 네.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카페 들어오세요. 자, 오늘 육체적 증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정신도 중요하죠. 근데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나오죠. 그래서 육체가 먼저는 건강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그 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것이. 이 전체가요, 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책에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여기까지는 이제, 경락이죠, 여기까지. 경락. 경락의 통증. 네, 이게 이제 경락의 통증이 나오죠. 이 통증은 네. 어떤 현상이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몸이 좀 차질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통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간 경락이나 이런 이제 통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간이 암이 이미 차졌다는 얘기죠. 간이.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간 경화, 간 암. 경화는 이제 굳는 거죠. 간이 붓는 거, 그 다음에 간암. 근데 사실요, 지방간. 지방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지방간도 그거를 소홀히 하면은요, 결국은 경화로 돼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을 때에 지방간은 뭐예요? 간에 지방이 꽉 찌면은요, 어떻게 돼요? 대사 기능이 안 돼요. 간은 항상 새로운 물질을 받아들여서 내보내고 또 새로운 물질을 받아들여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인데 그런 대사 작용이 안 돼요. 여기 암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오행생식 요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암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아, 그 암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른 얘기해서, 아, 이 암을 갖다가 이 지금 제일 큰 병을 보고 있는데, 암이라는 것이, 아, 이런 거라고만 알고 계세요. 입구자가 세대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음식을 산같이 싸놓고 먹었다. 많이 먹었다 안 드셔. 얼른 얘기하면. 네. 많이 먹어가지고서 병이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먹으면 다 병이 나요. 근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요, 진짜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항상 소식을 해야 되는데, 자, 암이 발생하는, 암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간의 온도가요, 38도씨예요.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예요. 요게 위장의 온도와 혈액의 온도예요. 36.5도씨는 위장의 온도와 비장이장과 혈액의 온도가 36.5도예요. 근데 간은 38도예요. 자, 이 36.5도와 38도,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안 나면 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36.5도의 이 온도 가지고서는요,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새로 들어오는 물질을 영양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38도에서 예를 들어서,
1도, 2도, 3도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고 가상을 합시다. 1도씨, 2도씨, 3도씨. 그럼 어떻게 돼요? 35도가 되죠. 3도가 떨어지면 35도가 되죠. 그렇죠? 자, 2는 1.5도만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35도가 되죠. 지금 암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35도를 내려가면요, 정상 세포가 그 온도에 살기 위해서 변형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 그 소련 같은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보통 영하 20도 정도 되면은요, 그냥 이 얇은 거 입고 다녀요. 근데 우리만 해도 영하 20도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적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도 똑같아요. 38도에 항상 살던 세포가 35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살기 위해서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그게 암세포예요. 근데 이 암세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간암이 왔다, 지금 간암이 왔다. 그러면 암세포가 간 옆에 가서 이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여기 암 이상 없는 우리들도 하루에 수만 개의 암세포가 죽어나갑니다. 우리 다섯 개의 장구, 이게 여섯 개의 장구죠. 육장, 육부 중에 어디든지 약한 데가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면 그 장부의 기운이 찾았다 그러면 암이 발생해요. 세포가 방금 얘기했듯이 세포가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면역 기능이 강하면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죽어나가요. 근데 면역 기능이 약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된다고 하죠. 확 퍼져. 간암 환자가 수술을 했는데 뭐 위에까지 퍼졌다, 폐에까지 퍼졌다, 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면역력이 얼마나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이 암세포가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과정은 뭐예요? 몸이 차지면 생기는 게 암이다. 몸이 차지면. 그러니까 안 차게 하면 되죠. 그죠? 안 차지. 따뜻하게 마무리죠. 어떻게? 뜨거운 물 넣어요. 뜨거운 방에 가서 살아요? 소식. 7대 섭생법이라는 게 있어요. 7대 섭생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식이에요. 7번에 나온 게. 이 일곱 가지, 지금 내가 요거를 지금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완성은 안 됐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네, 한 번씩 드릴게요. 이 7대 섭생법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식이에요. 소식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 따뜻해질 수가 없다.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운 물을 먹고 뭐 뜨거운 데 가서 자고 저기 뭐지 그 저 찜질방에 가고 다 소용없어요. 그때 그때뿐이에요. 우리 몸을 36.5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식을 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자, 암이 왜 오는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뭐 암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오행생리 요법을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암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몸만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암은 스스로 퇴치가 돼. 그냥 놔둬. 그냥 놔둬요. 약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놔둬요. 그리고 몸만 따뜻하게 해주면 스스로 없어져. 다시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간 부위통. 이제 간 부위통 하면은 간 부분에 돼요.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이 삼겹으로 돼 있죠. 이렇게 세 겹으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부위통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간 주위에 아프다는 게 아니라 간 주위도 물론 이런 통증이 오죠. 그런데 이 간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모든 부위. 그러면 뭐가 돼 있어요? 경락도 있죠. 간 옆에도 있죠. 간도 있죠. 근데 간은 여기에 보면 간에 대한 통증은 없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간에 대한 통증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간은 뇌신경을 안 받아요. 뇌신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가 아프면 아픈 통증을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뇌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게 뇌에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간은 뇌신경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게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간이 다 굳어가지고 이만큼 남았어도요 통증을 못 느끼는 게 간이. 그런데 또 간은 이만큼 남았어도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자기 할 일을. 그럼 이 간이 병원에 가면 간암이가 간경화가 이렇게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라도 소식해가지고 몸을 탁탁하게 하면요 다시 재생이 돼요. 네. 그게 간이에요. 비주의 청색이 나왔어요. 비주의 청색. 호흡자예요.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런 증상이 없는데, 요 코 여기 나중에 푸른 줄이 나와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푸른 줄이 나와요. 왜 푸른 줄이 나오는가 하면요, 간은 무슨 색이죠? 간은 푸른색이란 말이에요. 색 자체가 푸른색이에요. 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푸르스름한, 얼굴이 푸르스름한 사람도 있어요. 검은 사람도 있고 푸르스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검어 보이지 푸르스름한 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푸르스름한 것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간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즉, 간이 차진 거예요. 박살 붙는다는 것은 이 소름기 치면 이렇게 박살 붙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갑자기 추위를 만났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소름이 확 돋는단 말이에요. 그 소름 돋는 이치가 뭔가 하면요, 이 땀구멍, 모공을 막는 거예요. 찬바람이 못 들어가게끔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막는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닭살 도는 것 같이 그런 그 피부가 있어요. 항상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닭살. 그리고 면청은 아까 얘기했지만 얼굴이 푸스름한 사람들을 이제 면청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그런 것이 보여요. 지금 아까